大家好，老师好。자오늘은요중국어 HSK 독해부분입니다자보시고이문장요즘최근뉴스예요중국에서나온건데요자제가읽어드릴게요要说男明星减肥最成功的之前很多人会觉得是黄晓明毕竟之前黄晓明有一点发福那个是时候잘봐요那个是时候的黄晓明也有被说油腻但是这几年黄晓明非常重视身材管理整个人瘦了非常多甚至比年轻时期还要帅气。小朋友要说男明星减肥最成功的之前很多人会觉得是黄晓明毕竟之前黄晓明有一点发福那个是时候的。黄晓明也有被说油腻但是这几年黄晓明非常重视身材管理整个人瘦了非常多甚至比年轻时期还要帅气。이문장중에서요부분은문장이좀이문장이좀끄끄러워요그죠틀렸다는것보다는여기쓸때좀문제좀있었던것같아요원문은제가고치지않고그냥말을할게요이거는신문기사이기때문에요要说아시죠要说말을하자면남明星하면남자스타요남자스타减肥아시죠다이어트제일성공한것은이거요要说男明星减肥最成功的하면말하자면그죠말을하자면남자 스타가뭐죠다이어트에제일성공한것은之前그전에很多人会觉得是黄晓明很多人하면많은사람들은会그럴것이다会보세요会觉得그렇게느끼다그렇게생각하다뭐요예그렇게느끼다누구요예황晓明입니다황晓明아미그배우예요중국배우毕竟之前황晓明有一点发福毕竟특히우리가독해하면이거종합적인그체크이기때문에우리학생들이제부사든지여러가지그단어에대해서확실하게잘알아야돼요毕竟부사죠결국그전에之前또나오죠之前그전에黄晓明也有一点发福바로发福무슨뜻인지아세요什么意思你说什么意思오늘이게1대1수업이에요发福복이나가는거복이나가는거요发뭐요发는발복응발복发面来뭐요밀가루를우리가뭐죠발효시키는거잖아요발효시키면어때요밀가루많이붙죠예그죠그러면중국사람들은이부라는거뭐예요복이죠파부는살찐거예요살좀쪘다는거예요무슨알겠어요예이걸다배웠던다는데예결국아니에요결국그전에황晓明은요이点조금뭐죠예살좀쪘어요그죠나가是时候的이문장여기요저도아까읽을때여기약간좀부러워서지금여러번읽어드리는데요문장약간요즘문제가좀있는데요사실이걸우리말하지말고근데넘어갈게요나가是时候的여기좀문제가있어나가是时候的하면나가그냥이렇게이해하시면돼요그것은그때뭐죠황晓明예요被说油腻자바로이겁니다被说油腻被说가어떻게이해돼요무슨뜻인것같아요被说모르겠어요빼이는피정이잖아요예그러면그렇게그런말을들었다는게어떤말을들었어용이맞죠예뜻은요용이용이뭐요기름예기름은기름지하다그치기름지기름기있는거그기름지하다그치용이요그리고빼이说용이하면뭐라고말했냐그죠그리고그때어떨때는나가是时候여기요나가是时候여기문제좀있어요이걸제가말안하겠어요그죠나가是时候하면그때황晓明도역시예요빼이说그런적이있었다어떤적이있었어요빼이说좀느끼하다말을들을때있었다는거예요용이독해같은경우는요이게회화하고좀달라요회화는늘쓰는단어용어들나오기때문에우리학생들회화가지고해도
점수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독해는요, 우리가 좀 그 이해력이 좀 있어야 돼요. 상상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요수어하면 뭐 그런 뭐 말한 적이 있다 하면 요배수어하면 배수어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어떤 말 들었냐 하면 아, 좀 기름지하다. 저 기름기하다. 이제 사람은 우리가 기름지하다. 느끼하다. 기름기하다. 느끼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한국인이 늘 말하는 느끼하다. 예. 좀 느끼하다 말 들은 적이 있다. 왜? 살 좀 쪄 가지고 그랬나 봐요. 근데 자 봐요. 但是这几年, 하지만 요 몇 년 동안, 这下的, 身材管理 아시죠? 쉽죠? 신체 관리, 예. 신체, 身材가 확실하게요. 체형이요, 체형.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체격이요, 체격. 체격 관리를 하는 거, 매우 중시했다는 거예요. 네. 요, 하지만 요 몇 년 동안, 황쇼밍은, 예, 체격 관리에 대해서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죠? 整个人瘦了非常多,整个人. 뭐가 整个人이야? 네, 整个人. 정상인. 정상인이요? 정상인은 뭐라 표현합니까? 정상인이요. 정상인이요. 그러면 여기서, 整个人 하면, 이 사람 온몸이요. 온몸을 말하면, 整个人. 이 정, 전부. 예. 네. 그,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整个, 정이란 뭐죠? 완전한, 그죠? 완전한 그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예. 만약 이 사람이 모두 몸,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하는 거야. 整个人, 이 사람 뭐죠? 전신, 그죠? 瘦了非常多. 전신적으로 뭐죠? 굉장히 많이, 어때, 瘦了.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야, 됐다.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甚至, 아시죠? 예. 甚至, 뭡니까, 甚至? 甚至, 뜻은 아시죠? 까먹었어요. 이거 뻔뻔해요. 아, 네. 예, 이게 우리 애는 이렇게 뻔뻔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따라 배우지 마세요. 甚至, 심지어. 예, 아시겠죠? 예. 비, 年轻时期. 예, 비, 뭐뭐보다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언제요? 젊었을 때보다 还要帅气. 帅气. 뜻이 뭐예요? 帅气. 수치. 뭐가 수치예요? 帅气. 帅, 뭐라고 해요? 여자가 이쁘면 우리 뭐라 표현한다 했죠? 여자가 이쁠 때. 펴. 아, 쇼아이, 잘생겼다. 여자가 이쁠 때. 펴오량. 그렇죠. 漂亮, 여자가 이쁠 때 漂亮다고 하고, 남자가 쇠. 잘생겼을 때는, 예, 쇠예요, 쇠. 그러면 여기, 여기는 지금, 쇠치, 들어갔죠? 같아요, 뜻은. 쇠치 하면 멋지다, 멋있다. 예, 그래서, 甚至 심지어 젊었을 때보다, 여기서 하이가 들어갔죠? 예. 더욱, 예, 멋져. 어, 더 멋져 보인다. 더 멋졌다. 이거요. 예. 자, 이 정도면 여기서 어떤 문제, 그쵸? 뭐, 출제에도, 뭐, 요 내용 내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돼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글자 한 개 한 개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게 바로 독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요 짧은 문장이지만 요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减肥란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减肥. 예, 明星 스타고, 要说 이런 단어, 만약 말하자면, 이거. 最成功, 成功란 단어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전에, 之前, 뭐, 그 전에, 그 다음에 뭐지, 毕竟, 뭐라 했지, 아까? 아까 뭐라 했죠? 결국. 아, 결국, 좋았어요. 그 다음에, 요,一点, 하면, 조금, 예, 发福, 아시겠죠? 뭐라 했죠? 发福. 뚱뚱하다. 뚱뚱하다. 살이 좀 쪘다. 그죠? 那个时候的黄晓明, 예. 那, 에이, 그러면, 나, 사실 여기 시가 없어야 돼요. 那个时候的黄晓明, 여기 시가 없으면 이 문장이, 예, 순조로워요. 예, 이게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읽을 때 몇 번 여기서 꺾이지 않아요? 왜 꺾여요? 이상한 문장, 글자가 한 개 들어오면요, 읽을 때 뭐가 안 맞아, 여기가. 예, 黄晓明, 被说,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다. 被说 하면, 다른 사람 이상 뭐라 말하는 거예요? 被说 요니 하면, 요니, 아시겠죠? 기름지다. 기름지다. 느끼하다. 어, 그러면, 예, 느끼하다 말을 들었다는 거. 빼이쇼 용이 하면 느끼하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但是는 아는 거고, 부사죠? 에이. 그 다음에, 여기는 身材 관리, 알겠죠? 重视 예. 다 배운다네요. 그 다음에, 瘦了, 아시겠죠? 예. 뭐죠, 瘦는? 예? 야유다. 그죠? 그 다음에, 甚至는? 심지어. 그렇죠, 좋았어요. 그 다음에, 年轻时期 하면, 젊었을 때요. 젊은 그 시기예요. 17이라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예. 그냥 이해하면 그냥 젊었을 때보다 이러면 돼. 비는 아시겠죠? 예. 뭐보다 하여 하면 하여. 아직도 지금도. 더욱 여기선 더욱 더욱 하고 쇠치하면 잘생기다.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그제 독해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래요? 따라해봐요. 다시요. 要说南明星减肥最成功的，之前很多人会觉得是黄晓明，毕竟之前黄晓明有一点发福，那个有是个啊个别着个叫，那个时候的黄晓明也有说也有被说油腻，但是这几年黄晓明非常重视身材管理，整个人瘦了非常多，甚至比年轻时期。 还要帅气，这我俩小红再읽어볼수있나요？나중에읽겠다는것은자신없는거예요제가다시한번읽고정리할거예요。要说南明星减肥最成功的，大家来봐요。要说南明星最减肥最成功的，之前很多人会觉得是黄晓明，毕竟之前黄晓明有一点发福。 那个时候的黄晓明也有被说油腻，但是这几年黄晓明非常重视身材管理，整个人瘦了。